예, 반갑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초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는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중에서 저희에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던, 그리고 지금 절박한 것인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된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기자회견문에 있으니까요. 먼저 우리 이 자리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 오셨고요. 민영배 의원님 오셨고요. 김경만 의원님 오셨고, 이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오셨고요. 김용빈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기원 의원님 오셨고요. 전영기 의원님 오셨고, 이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희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동주 의원님부터 읽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초선 의원으로서 결기를 충분히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학생, 학부모, 노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특히 청년 알바생 등을 지켜내기 위한 실천에 미흡했던 것 반성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맡겨준 소임 중 하나는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IMF 때처럼 위기 속에서 각자 도생의 사회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회 연대의 정신이 지켜지도록 사력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온전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선거로 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영업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상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운운하는 기재부의 주장 앞에 멈칫한 채로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울을 범하였습니다. 현장의 처절함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성댔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장에 밀착하고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 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계심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민초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는 점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